광심 페스티벌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가수님들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성경 가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훌륭하신 가수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계속해서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비가 와도 우리 또 피해가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오늘 우리 행사를 또 제54회 가요중심 페스티벌에 이어서 5월 17일 날은 바로 건너편에 부천 나루광장에서 전국가요제 예선을 5월 17일 수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6월 3일 날 또 예선 우리 가요중심 코리아 우리 전국가요제 행사 또 열고 그리고 6월 18일 날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에서 본선 전국가요제 개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가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가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우리 여기에 나오시는 가수님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또 많이 사랑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곡을 받은 가수님 우리 신아라 가수님의 금이요 오기요 그리고 금채 가수님의 사랑꽃 당신 행복합니다 송별 가수님의 우리 동일이 온다 등 아직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작사 작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기호입니다. 많은 성원 또 사랑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비가 오더라도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쳐가는 비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네, 반갑습니다. 네, 황계호입니다. 오늘 아까 비가 많이 와서 공연을 한 1시간 정도 중단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부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잔디 광장에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수님들 항상 저와 같이 이렇게 무대를 빛내주시는 우리 가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조금 좀 이렇게 좀 흥이 나게 좀 볼륨도 좀 많이 높이고 싶어도 주변 여건이 좀 성숙치 못해서 볼륨도 낮추고 또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관장하는 곳이 부천시청인데 우리가 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음악 소리를 낮춰달라고 시작하기 전부터 또 어제도 전화가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한 70dB 이하로 맞추다 보니까 흥이 좀 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우리 대중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맡아주시는 우리 성경 가수님을 비롯해서 또 김주혜 가수님, 신막동 가수님, 또 한경아 가수님 또 이렇게 훌륭하신 가수님들 함께하고 있어서 기쁘고요. 저는 대한민국 가요인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작곡가로, 작사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지역에는 제가 2000년도에 부천 오늘신문을 만들어서 지금 발행인 대표로 올해 17년간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천 오늘신문 이렇게 언론을 하면서 또 이렇게 문화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보다도 저는 이 문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주 훌륭하신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수강료를 아주 비싸게 아주 많이 드리고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수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작사 작곡가로서 저와 같이 인연을 맺어주시는 가수님들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와 같이 인연을 맺고 있는 신하라 가수님 제가 같이 만든 노래 금이 오기요 노래 한번 부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가수님이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야, 성경아, 네가 제일 이쁘다. 제일 이쁘다. 쭈쭈빵빵이야, 완전. 아니, 이쁘다뇨. 아니, 사람들이 제일 이뻐, 성경. 야, 조금씩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아, 한 번 더. 조금씩만 움직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즐거우신가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가수분